놀자 이건데. 그렇죠. 예. 질문 하나 왔습니다. 예. 5490번님 그때 저 김재희님 정말 좋아했는데요. 갑자기 돌연 부활해서 탈퇴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이라는 그룹이 그리고 형이 네. 5년간 준비를 했던 그 노래예요. 사랑할수록이라는 사랑할수록이. 노래가. 예. 그리고 부활 팀이라는 게 그 굉장히 좀 관록이 있었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활을 담기가 힘들었었어요.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예, 힘들었었어요. 지금 만약에 부활에 들어갔다 그러면 평생 가겠죠. 아.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유치원 수준이고 네. 부활 팀은 이제 대학원 수준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김재희 씨 네. 본인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였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네. 이제 형의 사망과 함께 네.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줘야 하고 네. 미소를 띄어야 하고 그리고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아. 갈등이 많은 상황 네, 그랬었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몰래 겪었던 힘듦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없었지만 그 속으로는 정말 속으로는 이제 가슴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미숙님, 야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두 형제의 운명적인 노래 스토리도 알게 됐네요. 감동입니다. 채널 고정할게요. 하셨습니다.